예,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주녀 전여 승마 반여 비구 혼구 여자 정 부자 10년 내자였습니다. 주녀 전여 준이나 전이나가 전부 어정거린다 배회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준전 군부가 주녀 전여 말을 타고 나아가다가 반여는 다시 내려와서 퍼진다는 뜻입니다. 승마 반여 말을 타고 가다가 다시 내려온다. 비구 혼구. 그런데 또 점이 재밌어요. 뭐가 대상이 뭐였는데 도둑놈이 아니고 비구 혼구 혼인을 청하는 일이다. 사람이다. 혼인을 청합니다. 여자 정 부자. 여자 정이라는 것은 여자 문제로 정을 친 것이라면 여자 정이라면 청 이제 결혼을 하려고 여자로 정을 친 여자 문제로 정을 친 것이라면 부자. 자자는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허혼, 혼인을 허락한다고 하는 주도 있고 애를 낳는다, 애를 낳아서 키운다라는 주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해서 허혼한다. 말하자면 그 임신한다. 아니면 부자 임신을 못하다. 아니면 혼인을 허락하지 않다가 10년 내자, 10년 후에야 혼인을 허락한다. 아니면 10년 뒤 되어서야 임신을 한다, 회임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인데 어쨌든 간에 혼인을 하든가 애를 낳는가 두 가지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주녀전여는 역시 이 그 순회준께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방한하거나 주녀전여하거나 그 어정거리거나 쭉 못 나가요. 순마반여도 말 타고 쭉 달려나가지 못하고 말 타고 가다가 다시 내려서 퍼지른다 뭐 이런 뜻이에요. 도둑이 아니고 근데 여기는 또 이 괴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있는 요 자리라 요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땅께서도 참조가 되는 거예요. 참 술의 주네요. 다시 이제 그 한번 그 요 효는 혼인을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혼인 중심이 재미있어요. 요 이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의 정당한 배필 짝은 누굴까요? 요 괴에서 이 상황에서 옵니다. 결혼 상대자예요 여기. 그런데 옆에 지금 괴의 중심이 되는 막강한 남자가 하나 있어요. 자꾸 나하고 사귀어 끌어요. 옆에서 이 남자가 나쁜 남자 아니에요. 옆에서 그런데 이게 대필감은 아니에요. 자기 이 사람 남편 될 사람 아니라 근데 막강한 영향을 끼쳐요. 자꾸 끝난 말이죠. 근데 이 여자의 자리를 보세요. 이의 위치를 이의 위치는 보세요. 종께서 중이죠. 일단 가운데를 딱 중이라는 건 행동의 중심이 잡힌 거예요. 중이고 음의 자리에 음이 들어갔죠. 정해 중정해요, 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옆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쁜 의도는 아니고 끄는데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중정이니까 처신을 올라가기 위해서 허건을 안 해요, 여자가. 옆에서 끄는 사람한테. 그리고 10년 내자 좀 시간이 걸려요. 여기까지 가서 만나야 되니까. 사실은 지역장의 거리는 아닌데 이 괴상에서 그래서 10년 내자. 나중에서야 결혼을 해요. 요런 상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주역 괴의 배치는 어떻게 되냐. 건곤, 준몽, 수송사, 비소, 주캐리, 태비 쭉 64개 차서를 외워야 되고 아까 물으시는데 수가 없어요. 그냥 괴 이름은 깡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게 무슨 도리가 없어요. 수레준이 왜 수레준이 아니 뭐 수레준, 천수몽. 근데 그럼 괴 배열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몰라요. 서괴전이라는 서괴전 그러니까 12 가운데 서괴 괴의 순서를 설명 괴의 순서가 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12 가운데 있어요. 서괴전. 그런데 서괴전을 제가 아무리 잘 읽어봐도 그 서괴전을 보고 정말 그래 하고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서괴전을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어요. 그냥 설명을 했는데 서괴전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 저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 딱 합리적이 아니고 건곤 그러나 두 개씩 짝이 맞아요.
건곤 것처럼 뒤집어도 모양이 똑같은 괴는, 건곤은 뒤집어도 해도 모양이 똑같죠. 그럴 때는 곧 건괴 다음에는 음양을 다 바꿔요. 건괴는 양을 다 음으로 바꾸면 곤이 되죠. 나머지 괴의 순서는 요 괴의 사순의 준괴의 다음 괴는 어떠냐? 괴를 뒤집어요. 뒤집어요. 그럼 뒤집어 보세요. 이게 제일 위로 가죠. 밑에는 그대로 와요. 요건 뒤집어도. 다음 괴는 요거 모양을 휙 뒤집은 괴가 와요. 그럼 건곤 한자 준몽 한자 건곤 준몽 수송 한자 이렇게 짝짝짝짝이 맞아요. 뒤집어요. 그럼 뒤집으니까 보세요. 요건 산수몽이라는 게요. 동몽이라고 하죠. 산수몽괴 몽괴인데 요걸 뒤집은 것이 요 괴니까 위치가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이 괴의 중심은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요것인데 요 여자가 요 여자의 짝은 여기 있어요. 6이에요. 2와 6이 상이니까 옆에서 남자가 끌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양의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부정이죠. 중도 아니죠. 부중?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10년 동안을 기다리다가 질짝을 만나서 딱 결혼하는 몸가짐을 바로 하는 괴인데 똑같아요. 요 위치가 맞춰요. 이 괴는 요 양이 힘을 씁니다.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끌으니까 이 여자는 부중부정이라 그런지 점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괴 바로 나오겠지만 설명을 이런 여자 취하면 안 된다. 어? 견금부 돈 많은 남자가 꼬심에 빠져서 몸가심을 바로 하지 않은 여자니까 좋을 게 없다. 딱 나와요. 아주 위치가 비슷하고 상황이 비슷한데 딱 하나는 중정이야 그런지 10년 동안 혼하지 않다가 10년 내자 딱 나오고 이 여자는 뭐라 무령추녀 여자 취하지 말아라 견금부 부리고 무유리 돈 많은 남자 꼬임에 빠져서 몸가짐을 바로 하지 않는 그런 여자 같으니까 이런 여자 취하면 길할 게 없다 딱 나와요. 이러고 이건 혼인점이에요. 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괴를 설명해서 혼인점에는 길해요. 그리고 혼인점 아니라도 이거는 어떤 점이냐? 어떤 상대가 나서는데 어떻게 얼핏 보면은 나를 해치려는 사람 같은데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결국은 나하고 뭔가 연결을 하려는 사람이다. 뭐 어떤 사람을 점치면 이런 점괘가 나면 그 사람이 결국은 나하고 좋은 관계가 될 사람이다. 처음에 좀 위태로워 보이고 뭐 사기꾼 같은 인간인데 아니다. 결국은 나하고 파트너가 될 그런 관계라는 그런 점이 될 수가 있죠. 이것은 혼인 얘기하고 도둑 얘기가 연결되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약탈혼의 풍습이 있어요. 옛날에는 약탈혼 풍습하고 이게 좀 연결된 게 아니겠느냐. 이 점괘가 나올 때 약탈혼의 풍습 같은 것과 연결되다 보니까 순수한 도둑놈은 아니고 결국은 혼인관계로 맺어질 사람이다. 이런 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사위는 도둑놈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옛날에 그 사위 다루다가 사위가 큰 부상이고 죽은 경우도 있어요. 신부 집에서 매달아놓고 팼단 말이죠. 근데 그 아마 그 신부를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모질게 뺐든지 큰 사고 난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 우리 마을에 여자 훔쳐가는 놈이라 이건 이제 도둑놈 사위는 도둑. 그래서 그 약탈혼의 풍습 같은 거하고 연결된 점사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상황 자체는 그렇게 만만치 않고 쉽게는 풀리지 않고 앞에 어떤 상대가 나타나는데 이 상대가 처음에는 영 이상하고 해코지 하려는 사람 같은데 결국은 좋은 관계로 발전할 상이니까 이거 괜찮다 이렇게 되는 점괘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상전에 보면 약간 그 힌트가 또 처음 해석의 힌트가 상전에 많이 나와요. 6이 지나는 승강이야 10년 내자 반상이야 그랬어요. 6이의 어려움 6이 어려움은 승강야 바로 밑에 아주 센 남자를 올라타고 있게 됩니다. 승강이라고 할 때 강은 또 양이에요. 밑에 2괴의 중심이 되는 강을 바로 밑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자꾸 말하자면 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요게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주역은 언제나 선하기만 한 존재는 없어요. 이 괴에서는
이 양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하고 이 괴의 핵심 키가 되는 존재인데 이 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파트너가 아닌데 자꾸 자기 땡기는 남자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역은 굉장히 상대적인 관점, 상대적인 관점을 제공을 해요. 언제나 우리 관점은 절대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현대에서는 이 상대주의적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가지지 않은 채 어떤 것을 절대화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저 사람은 좋기만 하는 사람인가? 그런 거 없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악한 사람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보험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세상을 볼 때 절대화하면 안 돼요. 저 존재는 나쁜 존재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 것을 주역은 요구해요. 그러니까 주역 배우다 보면 언제나 그렇게 보여야 돼. 아, 저 사람이 일단 나에게 지금은 뭔가 이 판에서 자꾸 나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걸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존재가 악한 존재냐? 아니에요. 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조금 악역이 드러나는 것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를 정상적인 판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일으켜야 되는 거지 저 존재는 악이야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이 우리 현대사회가 가장 어려운 저는 가장 경계하는 게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가장 말에는 마주친 가장 큰 어려움은 양극화라고 저는 믿어요. 양극화. 양극화는 뭐냐요? 절대화예요. 저건 죽일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거 안 돼요. 세상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언제나 상대적이죠. 이제 그 기독교적인 사고가 상당히 그 기독교인들이 반성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아 저건 사탄 같은 놈. 이건 말이 안 돼요. 사탄은요. 없어요. 이 세상에 원래가. 절대 악이라는 건 교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신이 창조, 신은 절대선이죠? 신의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은 절대선입니다. 절대선인 신이 창조한 세계에 어떻게 악이 있어요? 악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 신학에서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절대신이 창조한 세계에 어떻게 악이 들어오는가? 이건요, 기독교적으로도 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이라고 보는 건 상대적이고 선의 결핍이고 관계성 속에 성립하는 거예요. 관계성. 이걸 절대 악이다. 그러면 큰일 나죠. 저는 붓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악의 축 이런 반응 쉽게 하면 안 돼요. 악의 축. 그럼 저쪽에서 저쪽이 악의 축이고 그럼 서로 말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사실 그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바마가 저는 또 마음에 들었어요. 신은 우리 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비슷한 물음을 했을 때 오바마가 뭐라고 했죠?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 우리가 신의 뜻에 따르고 있는가를 반성을 해야지 신이 우리 편인가를 묻는 그런 오만한 발언이었죠. 맞죠? 참 좋은 말이에요. 악이라는 사탄이라는 존재는 상징적이지 이 세상에 사탄이라고 하고 딱 규정하면요 말살해야 되잖아요. 말살하면 피를 흘려야 돼요. 나하고 다른 존재, 그 다르다고 해서 악이다 규정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주역 같은 사고방식도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괴의 배치상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 만약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들어왔는데 그럼 그 존재가 악이냐?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괴선, 이 양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이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그러나 긍정적인 역할을 안 하죠. 자기 파트너가 아닌데 계속 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 어떤 동양적인 사유 속에서는 절대적인 악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도적인 신화 같은 데서는 신의 모습을 한 면은 굉장히 선한 자비로운 신이고 한 면은 악마가 신이에요. 삶과 죽음을 다 관장하니까 신은. 죽이는 것도 신이에요. 살리는 것도 신이고. 그러니까 인간 너희들 관점으로 죽음과 연계된 건 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악마예요. 신의 한쪽으로. 악마가 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어떤 신관 같은 것이 좀
저는 용인 됐으면 좋겠고, 저는 바가바드 기타 같은 거 읽다 보니까 참 재미나 있어요. 바가바드 기타라는 건 이제 누구는 통기타냐 무슨 전자기타냐 그러는데, 그 기타가 원래가 노래라는 뜻입니다. 송각 노래. 그 바가바드라는 것은 지존, 지극히 존귀한 자.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을 바가바드. 그 신의 노래. 그 신이 그래요. 너희들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절대자인 내 모습을 너희들, 내 모습을 너희들에게 안 보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상한 신을 믿는다고 해서 깔보지 말아라. 깔보지 말아라. 그 사람이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그 신을 섬기면 그 지극한 정성을 통해서 결국 그는 나에게 이른다. 지극한 신의 통로가 아주 이상한, 너희들이 깔보는 이상한 신 같은 존재라도 그 사람이 진정한 어떤 공경심을 가지고 그 신을 섬기다 보면 그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최고신인 나에게 이른다. 그렇게 신에 대해서 쉽게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독교, 그 있다 보니까 기독교에도 똑같은 사유가 적용할 것 같아요. 신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다 볼 수 있을까요? 괴테의 지은 파우스트를 읽다 보니까 파우스트가 딱 신을 정의할 때 모습 없는 자라고 딱 나와요. 파우스트. 모습 없는 자. 우리가 피조, 내 피조물의 눈으로 신을 이런 신이라고 정의를 한다? 이건 굉장한 오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신의 뜻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재단 안 해요. 오히려 신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만을 바칠 뿐이지 이게 옳다는 그런 주장도 안 해요. 나 이렇게 이만큼 살았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라고 믿는다면 크리스천 아니에요.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누가 결정해요? 신이 결정해요. 어떻게 신의 뜻을 나 이만큼 살았으니까 난 천국 예약 됐어? 이거처럼 비기독교적인 사고가 없어요. 그렇게 온전하게 창조주에게 자기를 온전히 맡길 때 오히려 기독교적인 영성이 저는 드러나는 것 같은데 요즘 크리스천들이 너무 오만해요. 오만해서 신의 뜻을 자기가 반은 아는 것처럼 자기 천장표 예약한 것처럼 막 굴어서 나 좀 굉장히 싫어요. 아주 싫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나요? 근데 그런 때는 무당이 참 재밌어요. 내 아는 목사분인데 새로 신도가 왔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대신도 묻잖아요. 그랬더니 저 미아리 분인 교회인데 저 거기 무당분이 그 추천해서 왔다고 하더래요. 근데 그 무당을 알아요, 이 양반이. 산불 하다 무당을 만났대요. 그래서 아이씨, 저 신도분을 보내주시고 해서 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아 버려, 동업자끼리. 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무당이 하는 얘기가 뭐니 뭐니 해도요 요새는요 예수신이 힘이 세요. 무당 눈에는요 예수신이 힘이 센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믿는 신이 신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고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짓는 판타지 소설이라는 거 아세요? 판타지. 그 소설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설정집이 나와요. 설정을 하는데 보면 신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의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 많은 사람이 믿으면 신의 권능이 세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신도가 없어지면 신이 죽어요.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 애들이 젊은 아이들이 쓰는 판타지. 그게 저는 그 판타지 설정을 굉장히 재미있어요. 야, 이 친구들 정말 머리 좋다. 야,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할까? 절대적인 신관이라는 서양적인 데서도 그런 사고가 나와요. 신이라는 게 절대적인 자기만의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믿음이 그 신의 힘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고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리 갔어요. 어쨌든 간에 그 절대적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신의 뜻을 우리가 감히 단정을 한다? 그건 정말 오만하죠. 이 죄업 때도 그래서 절대적인 악이라든지 악한 존재가 없어요. 따로. 양은 선하고 음은 악하도 없어요. 양이 양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할 때 선이 나와요. 음이 음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당하면 그게 선이에요. 양이 제자리 안에서 제 역할을 하면 그때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이 고정불변으로 어떤 존재 속에 요 존재는 선하다, 요 존재는 악이다, 이게 아니에요. 관계성 속에서, 여러 주변과의 관계성 속에서 선악이 나와요. 선악이라는 건 존재 자체, 어떤 존재에 선이 들어있다. 악의 축이다. 그 존재는 본게 사탄이다 이거요. 그거 없어요. 주역의 사고도 그래요. 관계성 속에서 가치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을 관계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악한 존재가 아니야. 나와의 어떤 판이 괴는 판이에요. 큰 판. 큰 판 속에서 나의 자리는 여기인데 저 사람의 자리는 저기야. 그러니까 그 관계성 속에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관계성. 이렇게 파악하는 사고가 주역의 근본 사고란 말이죠. 저는 이런 사고가 자꾸 발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역을 배우신다는 건 첫째, 판을 보시는 것. 내가 놓인 판이 괴가 얘기하는 어떤 판인가. 그 속에서 나의 자리는 내게 어떤 자리에 해당하는 것 같고 그 주변 배치는 이렇게 됐다고 판을 인식하게 되면은 존재 자체를 미워한다든가 악이라고 하든가 적으로 삼는다든가 이런 사고는 벗어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이것도 그래서 6.2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어떤 시사가 됩니다. 3으로 넘어갑니다. 6.3 증목무 유이불인 중 군자지 불효사 왕이 사슴을 쫓는데 즉이라는 건 나아갈 즉자예요. 사슴에 나아간다는 게 사슴을 쫓는단 말이에요. 무우 우라는 것은 옛날에 우인이라고 부릅니다. 우인은 사냥 터지기를 우인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은 사냥이라는 게 쉼, 사냥이라는 건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군사훈련의 의미도 있고 말하자면 짐승을, 해로운 짐승, 해수나 이런 것을 잡는, 그 농사를 돕는 의미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의 사냥인데 예전 사냥은 반드시 사냥터지기 우인이 있어서 사냥감을 몰아주기도 하고 길안내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혼자 날뛰다가 자칫하면 짐승한테 당하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니까 우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슴을 쫓아나가는데 사냥터 안내인이 없다. 우인, 사냥터지기 안내인이 없다. 그래서 유이불인중, 유자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 숲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이다. 군자기, 군자는 기, 잘 기미를 살핀다. 일을 조짐해서 딱 알아채는 걸 기라고 그래요. 어떤 일이 팍 멀리 진행되기 전에 미리 딱 하는 거예요. 딱 줘. 군자기, 군자는 기미를 보고서 불여사, 그만두는 이만 놓다가. 불여는 같지 않다가 아니라 언제나 한문에서는, 고문에서는 특히 불여는 안이불자 같을려자라 같지 않다가 아니라 불여는 언제나 못하다. 못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괜히 그 관용구를 모르고 그냥 불여를 같지 않다고 해석하면 망신당하잖아. 못하다. 그만두는 거, 사자는 집사자인데 손수변이 붙은 걸로 해서 재방변이 붙어서 버릴 사자로 봅니다.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왕인 계속 반성을 안 하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 나가면 험한 꼴을 당한다. 궁색해지고 험한 꼴을 당한다. 이렇게 점괘가 나와요. 군자기 불여사 왕인. 불여. 가장 많이 이제 불여를 쓴 구절을 여러분이 아는 게 무불여기자. 무우불여기자. 논어에 나와요. 자기만 못한 사람, 나만 못한 일을 벗삼지 말라. 무우. 벗하지 마라. 금지다. 불여기. 나만. 불여기.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나만 못한 일을 벗삼지 말라. 벗으로 하지 말라. 친구 사귀지 말라. 근데 이 말을 다 저는 늘 그래서 강조하는 게 물음표 찍지 않고 느낌표 찍으면 망한다는 대표적인 예예요. 나만 못한 일을 친구로 삼지 않으면 영원히 친구를 못 사귀어요. 왜? 나보다 훌륭한 일은 나 자기만 못할 테니까 나를 친구로 안 사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불여기자를 딱 들으시면 어? 이거 문제가 있네라고 물음표부터 찍으셔야 돼요. 아유 그러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나 친구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아무도 못 사귀어. 나는 나만 못하니 친구 안 사귀고 나보다 훌륭한 이는 나 친구 안 사귈 거고 저 혼자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의미가 없나요? 그건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그때 공자가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 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여러 줄 세우면 돼요. 왜? 저 사람은 요즘에서는 나만 못하지만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꼭 나만 전체적으로 못하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점을 찾아서 벗을 속이면 얼마든지 사귈 수 있다. 이렇게 사고가 확장돼야 되는데 무부력이자만 딱 듣고 오 나만 못하니 안 사귀어야 되겠지. 그러고 한 줄 세우기 사고 저 사람은 나만 못해. 그러면 무조건 안 사귀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쟤는 나만 못해 안 사귀고 그럼 영원히 아무도 못 사귀어요. 그러니까 불효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불효 상황이. 자, 요 괴는 또 주역 해석하는데 굉장히 시사를 주는 괴예요. 요 자리가. 요 괴, 요 자리를 보세요. 요 자리는 굉장히 독특해요. 자, 이 괴를 전체를 보면서 음미해야 된다고 했죠? 음미하면 요 자리가 상당히 독특한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점이 독특하냐? 비, 옆에 전부 음이에요. 옆에 전부 음이죠? 음. 음도 음이에요. 비와 응의 양이 하나도 없어요. 망한 자리예요, 저희가. 이런 험한 상황이라면 양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은 존재냐? 나를 이끌어주는 존재. 그 지적으로는 좀 현명한 존재가 양에 들어, 이 상황에서는. 근데 주변에 전부 소인밖에 없어. 요 옆에도 양쪽 다 소인. 나를 이끌어줄 요 응도 소인. 그러면 어떻게 돼?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건 진짜로 인도자가 없어서 요런 상황에서 움직였다면 낭패봐요. 낭패를 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낭패보다는 운명론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안 된다. 내 주변에 너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해줄 어떤 인도자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이게, 요, 다음에, 이제 산수몽께서 답이 딱 나와요, 이거는.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다시 한 번.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친구가, 아니, 석가모니는 어떤 제자가 그랬어요. 좋은 도반을 주는 것은, 친구, 도반을 주는 선지식이라고 하는데, 친구, 도를, 반은 이룬 거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 석가모니한테 얘기했어요. 석가모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다. 좋은 것을 갖는 것은 도를 거의 이룬 것이다. 아니다. 도를 거의 이룬 것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거꾸로 이네, 이거. 재밌어요. 제가 그 이제 친척들 얘기하다가 제 누이 동생을 만나서 내가 그 손녀 얘기를 하다가 자주 못 만나니까 제 손녀에 얘기했는데, 아, 그 손녀 걔가 걸을 줄을 몰라. 그랬더니, 제 누이 동생이 이제 조카잖아요. 엄청 걱정을, 오빠 어떻게, 아, 걔 뛸 줄밖에 몰라. 그랬더니, 걸을 시작하는데, 아, 오빠 이게, 아니 걔가 진짜 뛸 줄밖에 몰라요. 걸을 줄을 몰라요. 아, 어떻게 기운이 좋은지. 냅다 뛰어 그냥 아무데나 그냥. 집에서도 그냥, 그래서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냥. 사분사분 걸을 줄을 몰라요. 그냥 막 그냥 뛰는 거야. 그럼 우리 집에 막 골치가 아프죠. 밑에 집에 신경 쓰여서 막 그래 우리 집에 뭐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한 말이 아니다. 좋은 것을 두는 것은 도를 거의 이룬 것이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자기를 저는 우스갯소리 하는데 자기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면 속으로 자꾸 자기를 내성해서 내가 어떤 존재일까를 살펴보는 게 의미는 있어요. 근데요, 사람 눈이 지 눈이 안경이라 자기 눈에는 자기가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맨날 지가 본다고 용서받자 거기 한계가 있어요. 자기를 제대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주변을 보면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 이게 자기예요. 반. 그래서 가만 봤더니 내 주변에 전부 도둑놈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죠? 그 중에서 좀 착한 도둑놈이에요, 자기는. 거기 절대 못 벗어납니다. 아, 봤더니 되게 공부 좋아하는, 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도를 거의 다 이루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공부하는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자기예요. 첫 번째, 대한민국이란 이 땅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의식의 한계가 딱 정해집니다. 홍대도 안 돼요. 그거 참 무서워요. 외국에 나갈 때 인성검사 같은 거 예전에 해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대개 자기하고 다른 존재에 대한 극렬한 증오심이 있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오죽하면 나하고 다르다는 말을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라고 해요. 그게 왠 줄 아세요? 분단 상황이 가져온 겁니다. 분단 상황 오랜 동안 북한이라는 존재는 절대 인정하면 안 되는 존재였죠. 요즘 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정말 무서웠죠. 북한 조금 뭐 인정하는 발언했다가는 잡혀갔어요. 정부부 가서 두드려 맞았어요. 미친 게 김일성을 몽둥이로 때려잡자고 10번 글씨로 탁 써놨었어요. 절대악이에요, 절대악. 그러니까 그런 분단 상황이 저는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다 지배를 해요. 그러면 나하고 다른 존재를 용납하네. 우리는 그 타협이 잘 안 됩니다. 협상이. 이게 우리들이 가진 인식 부족입니다. 그럼 그 속에 들어있으면요. 이걸 벗어난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비슷한 사람 의식 수준이 내 의식과 거의 같아요. 그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그렇죠. 에베레스트산이 왜 높으냐? 에베레스트산이 왜 높으냐?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기 때문이다. 제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이 친구가 괜찮은 친구를 두면 이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태산 몇 미터? 천오백 미터가 안 되는가? 그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사람들이 보면 아 참 언덕이 아름답군요 그럴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평지에 있거든요. 산동반도라는 엄청나게 높아 보여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놓여있는 지평이 내 벗이에요. 내 주변이고 이것을 살피면 오히려 나를 알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바탕 위에서 자기를 들여다봐야지 무조건 절대적인 기준에서 나를 파악한다고 속으로 자꾸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칫하면은요 자기 망상에 빠져요. 그래. 그래서 아이고 왜 제가 이런 자꾸 하는 거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니까 요 소인 속에 끼어 있으면은요 벗어나기 힘들어요. 이때는 정말로 빨리 현명한 일을 찾아야 돼요. 현명한 이 자기를. 그런데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게요 나쁜 상황에 들어갈수록 그 속에 빠져 들어가서 문득이야 힘들어요. 그런 때 결정을 하면 이상하게 나쁜 결정만 해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나쁜 속에서 무슨 결정은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면 쉽사리 결정하지 말고 오히려 은인자중하고 좀 버티라고 저는 요구를 해요. 그래야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야 여유를 가지고 보지 아주 궁지에서 나쁜 상황이 되면 주변도 그런 사람들이 자꾸 꼬이고 그러다 보면 결정을 내렸다면 자꾸 나쁜 결정을 해요. 이게 유이불임 중이에요. 자꾸 숲을 속으로 길 잃고 헤매게 되는 그런 결정이 이어질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결정하지 말고 빨리 무슨 일이든 중단하라. 그리고 좀 기다려야 돼요. 부려서. 거기서 결정을 내렸다면 더 나쁜 결정이 나올 확률이 많은 이 상황이 바로 부려서 왕이네요. 조금 현명을 해서 그 산수몽괘를 보세요. 산수몽괘 몇 페이지냐면은 뒤집은 괘니까 수레준 괘를 확 뒤집으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산수몽괘가 되거든요. 산수몽괘 그 6이 요 자리가 64가 돼요. 뒤집으면 64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 64 50페이지 64 곤몽인 하고 나오죠? 곤몽인 목매한잔 때문에 곤궁을 당한다. 아주 곤경에 처한 목매한. 그 다음에 인하고 상활 읽어보세요. 곤몽지는 홀로 실에서 멀기 때문이다요. 실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역에서 실은 양을 또 실이라고 그래요. 대가 양이고 실이 양이에요. 허가 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사 뒤집은 거니까 바로 요 자리에요. 요 자리가 홀딱 뒤집으면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도 전부 다 주변도 음이고 응도 음인 자리에요. 왜 이게 흉하냐 라고 했을 때 홀로 실에서 멀다. 홀로 조금만 양에서 멀다. 다른 요들은 옆에가 음이면 응이 양이거나 적어도 양이 응이거나 비가 응이거나 다 그래요. 근데 조금만 요거와 똥마찬가지로 양에서 홀로 똑 떨어져서 음사에 끼어있고
비응도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상에서 도건실량, 홀로 너만 실양에서 멀기 때문에 흉하다. 답이 거기에 나와요. 요거하고 위치가 똑같은데 거기에서 나오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점을 이렇게 배에서 조금씩 조금씩 배에서 그 예를 배워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또 우리가 인생에서 처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배우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서는 절대 어떤 결정을 내려도 흉하니까 중지, 어떤 행동 중지하고 가까워요. 상에서 말하기를 증록무 이종금야. 증록 사슴을 쫓아나가는데 사냥 터지기가 없다라는 것은 이종금야. 짐승 욕심을 쫓아, 짐승의 욕심을 내서 쫓아나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종금야는 삼충리가 많은 군자사지, 군자는 기미를 보고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갔다 하면 인궁, 갔다 하면 어렵게 되고 궁색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절대로 지금 뭐 하려는 거 하면 빨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전개다라고 할 수 있죠. 육사로 갑니다. 육사. 승마반여 구혼구 왕길무. 여기 이상하게 여기 혼인점이 많아요. 혼인점은 하나의 예가 되죠. 승마반여 말을 타고 하다가 나가지 못하고 다시 내린다. 구혼구 혼인처를 찾아서 간다면, 배우자를 구해 나간다면 가서 길하여, 가면 길하고 이롭지 않을 것이 없다. 요거는 아까 그 혼인점을 찾아나가면 요 아주 정면이 딱 잡혀요. 혼인이라는 건 밑에 1이 초요예요. 4의 응은 초요예요. 아주 그리고 초요가 굉장히 훌륭한 신랑가. 아주 훌륭한 신랑가. 뭐, 엊그제도 참 혼사에 다녔는데, 요즘 혼사, 혼인은 되게 그 주례 없이 하는 분이 많더만요. 저는 직업이다 보니까 혼인도 줄에서 꽤 피치 못해서 쓴 경우 아주 일찍 붙어서 써요. 어떤 여성 띠를 써 선생님 줄에 안 하면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줄에서 아주 40대부터 썼어요. 그런데 내가 그랬거든요. 줄에서 써도 40대. 야 아직 내 혼인도 불안한데 네 줄에서 해야 돼. 그 막무가내 혼인 선생님 혼인 불안하고 말고 내 줄에서 써야 된대. 근데 어제도 그때 줄에가 없는 줄에더라고요. 그거 아주 좋더라고요. 그것도 아름답고. 근데 그때 그렇죠. 제가 얘기했지만 원래 결혼은 판단력 부족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혼은 인내력 부족, 재혼은 기억력 부족. 그게 인생의 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판단력 부족으로 보통 하는 거고 이혼은 인내력 부족.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한때 판단력은 좀 흐려졌겠지만 인내력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다 하고 사는 거죠. 되게 그리고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한다는데 어제 뭐 혼인 보면서 이 주역점하고도 관계가 되죠. 언제나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주역점은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결정을 딱 내리고 나면 늘 우리 결정을 우리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과정이에요. 삶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100% 완전한 답을 우리가 알고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가장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의 결단이죠. 이걸 선택을 하죠. 선택이라고 하면은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 다음의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쉽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또 쉽게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바로 그냥. 어떻게 너를 위해서 결혼할 때도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배우자가 딱 있을 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했던 내 결정을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내의 기간이 필요한데 결국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을 하는 거겠지요.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그런데 쉽게 결정하고 쉽게 포기하는 건 참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역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결정에 그래도 좀 나은 결정을 하려고 우리가 이성을 동원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서도 마지막 겸손하게 정말 물음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점을 쳐야 된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왕길 무분이 이건 정말 혼인으로서는 딱 좋은 점입니다. 딱 좋은 점 깨죠. 그래서 밑 아래 신랑감이 딱 좋은 점 깨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제대로 찾아가면 이건 아주 길한 혼인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활 부의왕은 명야 이건 간단합니다. 그냥 그 혼인을 혼처를 찾아서 간다는 것은 현명한 것이다. 밝은 눈을 가진 것이다. 이런 아주 그냥 상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6호는 준기고 소정길 대정용 그랬습니다. 준기고라고 하는 건 기름 고자인데 고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기름을 아낀다라는데 기름진 고기라고 볼 수 있고 옛날에는 은택을 임금의 은택을 고택이라고 표현했어요. 고택. 기름 아랫사람에게 뭘 은택을 베푼다는 것을 고택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기고라고 하는 건 베풀기 어렵다. 고택을 베풀기 어렵다. 은택을 베풀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소정길 대정용. 소정길 대정용. 요거 저 주자나 정자주를 보면 참 작은 일에 정보하면 기라고 큰 일에는 정보하더라도 흉하다. 정의천. 작은 정보라면 기라고 큰 정보는 흉하다. 정의천주가 참 좀 큰 작은 정보 작게 바르고 견고하게 하면 기라고 크게 바르고 길하게 하면 흉하다. 이거 정말 어려워요. 이 정의천 주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뒷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태가 바르지 않은데 정의천이 그래요. 갑자기 이걸 확 크게 바로잡으려고 하면 당한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조그만 일을 바로잡아 나가는 거 견고하게 하는 건 길하지만 상황 전체를 갑자기 확 바르게 하려고 하던 도로 당해서 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참 여러 가지 중간 단계가 많이 생략이 되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준기고 고택을 베푸기 힘들다. 소정길 앞에 뒤에 나오는 거 바로 이경지에서 작은 일을 점친 것이라면 길하고 대정 큰 일을 점친 것이라면 이정결은 감당 못한다. 이런 조그만 일 소소한 점이라면 길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점괘로는 큰 일을 점쳐 그래가지고는 이 점괘로는 감당 못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얘기했지만 임금 자리입니다. 임금 자리예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판을 전체를 지배하는 자리예요. 양이 두 개인데 딱 5위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수리의 주님께의 상황이 5위 양이 전권을 이제 판세를 휘어잡고 그럴 힘들 위치가 안 돼요. 왕인데 상하 왕일 왕 명목상으로는 제일 높아. 명목상으로는 제일 어른이야. 근데 실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저 민중에 들어가서 대등민 이괴하천 참 어려운 상황에 바다에 들어가서 참 그냥 현장 속에서 쫙 사람들을 규합하고 있는 일이 힘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기가 사실 내가 높은데 왜 네가 걸쳐? 그러고 나서면 망해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준기고 왕이라는 자리에 있어도 내 은택을 아랫사람에게 마음대로 저 뭐야 건인천괴 중천건괴는 구호자리가 비룡재천이잖아요.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 그때는 비를 내리고 하는 권리가 다 있어. 비룡재천은 그런 자리야. 근데 여기서는 왕은 왕이라도 최고 책임은 명예만 있고 위상은 있는데 실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고택을 베풀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은택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자기 주변에 조그만 일은 자기 또 위상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정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 위치에서 큰 일을 도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이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많아요. 우리 사회에도. 자기가 위치는 높아 분명히. 근데 사실 자기가 나서지 못해서 실권이 이미 형세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함부로 큰 일을 결정하려고 나서면요 자칫하면 망신난다. 이럴 때는 안 나선 게 좋죠. 그래서 그 자기 위상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들을 조금씩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런 때는 길어가. 그러나 함부로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푹 전화 쏟다는 뭐라고 하죠? 그런 걸 보고 팽당한다고 그러나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마 역사상으로도 이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역사상으로도 실권은 누가 다 가지고 있어.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해, 그 사람이. 그러나 아무 실권 없어, 사실은. 그럴 때 조그만 일, 내 주변에 혜택 조금 베푸는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은 안 되는 상황. 그래, 준기 고의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준기고는 그래서 상전에서는 그 상황을 한마디로 압축을 합니다. 준기고는 시미광야. 준기고는 베푸는 것이 빛날 수가 없다. 이 자리에서는 자기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광대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표현이 거꾸로 나와요. 광자가 빛나게 드러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빛나게 드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죠. 요런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상륙으로 갑니다. 상륙 승마반여 우편련여. 승마반여 말을 타고 가다가 쭉 나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 내려와서 어제 배워 간다. 우편련여. 우편이라는 건 피눈물을 흘린다. 우편 연여. 연여라는 것은 줄줄이. 줄줄이. 이게 연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외웠던 주령계의 애련설이 있어요. 그때는 연자가 작은 물결 연자예요. 사천년이 불이 연꽃은 맑은 그 청년 잔파도에 씻겨서 요염하지 않다. 애련설이에요. 애련. 주령계가 연을 얘기해서 주령, 그 혹시 연을 늘 불교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주령계는 연은 화지 분자자야. 꽃 가운데 분자의 꽃이었다. 그 다음에 주령계 내련설은 세 가지 꽃을 들죠. 목단, 화지 부귀자야. 목단, 모라는 꽃 가운데 부귀의 꽃이다. 누가 봐도 화려하고 부귀자의 꽃이다. 국, 화지 은일자야. 국화는 꽃 가운데 숨어 사는 선비, 도연명이 사랑했거든. 도연명이 사랑, 은일자의 꽃이다. 연, 화지 분자자야. 연꽃은 꽃 가운데 분자의 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도지에 도후소념은 국지에 국화를 사랑한 사람은 도연명 뒤에 내가 별로 들은 적이 없다. 연지에 비여자기수 연꽃을 사랑하는 자 나와 비견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구절 목단지에 의호중의 목단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게 당연하지. 국이 사랑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딱 썼죠. 그 연꽃을 칭찬하면서 재밌어요. 연꽃 칭찬한 게 탁청년이 무려 맑은 물에 식혀서 아름다워도 요염하거나 그렇지 않다. 중통해지 가원관이 불여 설화 불가설화 멀리서 바라볼 수 있어 바라볼 수 물 가운데 있으니까 멀리서 떨어져서 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서 함부로 만질 수는 없다. 분자가 말하자면 그런 비슷한. 그 다음에 향원익청해요. 재밌는 게 향기는 멀수록 맑게 퍼진다. 연꽃의 향기가 멀리까지도 맑게 퍼진다. 그래요. 거기서 탁청 연자라고 또 헤매지는데 그게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요. 비원, 예전에 비원이 창덕궁인가요? 창덕궁에 들어가시면 향원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향원정. 한번 나중에 가시면 확인해. 향기 한자? 어론자? 향원정자입니다. 향원정. 향원정이 왜 향원정이냐? 지금 주령계의 향원익청에서 나온 거예요. 향기는 멀수록 향원, 여기 뒤에 익청 더욱 많다. 향원익청. 연꽃을 찬양하면서 향기는 향원, 익청 더욱 많다. 왜 향원정이냐? 그 앞에 연못이 있어요. 거기다 연꽃을 심었던 거예요. 그러고 연꽃 향기를 완성하는 정자라 그래서 향원정, 향원익청.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됐었느냐? 한때 조금 문제가 나왔어. 기독교인이 거기 관리자가 되더니 연꽃은 불교꽃이라고 그냥 다 캐버렸대. 약간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교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주경계가 보기에는 분자꽃이에요. 아니 그래 꽃에 무슨 불교꽃이 있고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스메르트 가곡의 성문화 보리수 뭐 아무르메 포르덴 포레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럼 그 보리수는 그 석가모니가 성불한 나무니까 독일은 그럼 보리수 그 노래 나오면 그 독일 그 보리수 국가 불교 국가예요? 아우 참나 그러니까 제가 분자꽃이라는 거 향원 직접 갑자기 연자가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연자가 잔파도 연이 아니라 줄줄 파도처럼 줄 물이 그냥 줄줄줄줄 펴요. 피는 물은 줄줄 나도 돼 있어요. 여기는 음으로서 이 줄궤의 곤궁은 끝, 곤궁의 끝이에요. 곤궁한 상황이 궁극에 도달해서 옴치고 뛰지도 못하는 상황을 얘기해. 여기서는 그래서 읍혈려녀 피눈물 줄줄 흘리는 상황이다. 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하는데 저만 어떻게 치는 거라고 했어? 운명적으로 피눈물 흘릴 상황이 아니래요. 아닌 거고 언제나 점을 치면 어떻게 치해서 이걸 하면 어떠냐? 이렇게 보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또 언제나 제가 저 점을 칠 때는 두 개를 놓고 치세요. 선택지가 있으면 이걸 하면 어떠냐? 이걸 안 하면 어떠냐? 이걸 하면 어떠냐? 이걸 하면 어떠냐? 선택지가 있으면 두 개 다 치셔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치다 보면은 두 개 다 별로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럼 그때는 덜 안 좋은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두 개를 놓고 쳤는데 이게 나오면 이건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흉함을 피해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은 이 중난이라 그래요. 어려움의 끝이에요. 그리고 끝에 도달해서 도대체가 더 이상 멈추고 뛰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궁극에 또 변두리 자리고 이 자리에서는 이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상황이다 그러죠. 상전에서는 읍혈려녀의 하다장야 피눈물을 줄줄 흘리는 상황이니 어찌 오래 가겠느냐. 이거 오래 못 견딘다. 버틸 수가 없다는 얘기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하가정열을 오래 가지 않으니까 변한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을 어떤 사람이 하는 걸 들었어요. 이거 읍혈연결하는 건 궁극에 달했으니까 변해서 좋은 상황으로 온다 소리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가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짜는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오래 갈 수가 있겠느냐, 버틸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이 상황이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찌 오래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이 선택은 피해야 된다. 이런 점괘가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괘는 지금 처음에 얘기했듯이 4대 난괘 중에 하나입니다. 4대 난괘가 각각 특성이 있어요.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건 험난함이 계속 닥쳐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비유가 절름발이가 산을 넘는 것처럼 낑낑거려야 그냥 아주 어떤 거는 택수골괘 같으면 자금이라든지 그냥 힘이 쫙 빠져나간 상황. 택수골괘는 연못에 물이 쫙 고갈된 상황이니까 애정관계하면 애정이 고갈, 자금 고갈 이런 상황.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쓰레중괘는 어려운 상황이라도 형통할 수 있는 저력, 힘이 담겨져 있는 어려움. 그리고 태아가 출생할 때 당연히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려움. 글을 쓰는 사람이 창작을 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창출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냥 흉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속 시원한 얘기는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아니 혼인하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어물쩡거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혼인점이라면 기나다 정도지 처음부터까지 한 번도 쭉 제대로 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만나면 우선 상황 자체가 우선 어렵다. 그 가운데서 최선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4대 난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술의 중괘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해. 예.